should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디모데 전서 1장에서 6장입니다. 바울이 쓴 네 편의 옥경 서신에 이어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세 편이 이어집니다. 세 편의 편지들은 복음 1세대인 사도 바울이 복음 2세대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본래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하며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로 이루어져 있어 목회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에서 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48일 디모데 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 전서 6장.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에베소와 마게도냐이고 등장인물은 바울, 디모데, 후메네오, 알렉산더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받은 복음 2세대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 대해 소개하자면 첫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둘째,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패밀리 스쿨을 통해 어머니와 외할머니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셋째,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넷째,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이미 루스드라와 이구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디모데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에 동행했으며 전도여행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사역했습니다. 일곱째, 디모데는 바울에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받은 복음 2세대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덟째, 바울이 보낸 8편의 편지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아홉째,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10번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 2세대의 센터를 구성할 때 그 중심에서 믿음을 계승받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이며 귀한 통역자였습니다. 디모데 전서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직제로서의 교회입니다.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일 등이 디모데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가르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목회자의 자세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며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그 거짓 교훈의 출처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며 율법은 죄를 알게 하려고 선하게 쓰이는 것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증과 함께 목회자로서 건네는 교훈을 말합니다. 첫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긍휼을 입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둘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셋째, 거짓 교훈, 즉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역의 힘듦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얼마나 험난한 사역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 먼저 사역자의 자세와 참다운 모습에 관하여 두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 유대 혼합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이며 둘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은 또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잘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며 교회 안의 질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써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디모데의 목회를 위한 바울의 당부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감독의 자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둘째,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크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여 더욱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주의시킵니다. 그만큼 초기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들의 말에 거룩이 있는 것 같았기에 많은 사람이 현혹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혼인을 금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특정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섞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과감하게 분류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거룩은 금욕생활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라고 조언합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은사와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디모데의 목회를 위한 바울의 당부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조언입니다. 첫째,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둘째, 참 과부는 존대하고 그의 친척이 돌볼 것이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릴 대상이 아니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장로들을 존경하고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해 주어야 하며 장로의 치례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망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리고 교회의 치례에 대해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안에서 당시 매우 예민한 문제였던 종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는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로 인한 교훈이었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상전일 때에는 그를 공경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본위되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믿는 상전일 때에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생각에 모래에 헹치 말고 더 잘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둘째, 부환자들을 잘 지도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다시 한번 거짓 교훈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편지를 끝맺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부단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일평생 이 마음을 유지했기에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 기간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을 마치셨듯이 바울도 오랜 사역 끝에 이렇게 교회와 사람들을 남기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 신앙 계승을 이룹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